보신 것처럼 2025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구혜 기자, 수능 시험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동산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학생들과 학부모로 북적였던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교문이 굳게 닫힌 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을 둘러보면 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많은 현수막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3시간쯤 전인 8시 10분에 모두 입시를 마쳤습니다. 인천에서는 이곳을 비롯한 58개 고사장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고사장에는 수학 영역이 치러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영역 다음에는 영어 영역,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이 진행되고 마지막 5교시에는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합니다. 올해 인천 지역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28,149명인데요. 이 지난해보다 1,463명이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1년 만에 최다 수능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된 건데요. 이처럼 수험생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시행 후 첫 수능이라 의대에 도전하는 반수생과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대학 입학 정원에서 전국 의과대학은 전년 대비 1,497명이 늘어난 4,610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의대를 누리는 수험생이 많아진 만큼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이 없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항으로 의대에 지원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려낼지도 관건입니다. 성적 통지표는 다음 달 6일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시험장 주변 지역에 특별 교통 관리를 실시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112대도 동원했습니다. 잠시 후 오후에 치러지는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소음 통제가 강화됩니다.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고 경찰 등 긴급 출동 시에도 사이렌을 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산고등학교에서 BTV 뉴스 구혜입니다.